안녕하세요. 오늘은 탕가니카 어종이 산란하는 장면에 대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산란하고 있는 어종은 트로페우스 키리자 골드입니다. 순놈이 산란에 방해되지 않는 한쪽 구석으로 앞놈을 유인해서 계속 산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앞놈 산란관에서 알이 나왔고요. 앞놈이 알을 물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레드비숍이 산란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순놈이 방정을 했고요. 이제 앞놈이 산란을 해서 입속으로 이렇게 물릅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수정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렙토소마가 산란하는 장면입니다. 렙토소마는 땅 위가 아닌 그 수중 위에서 산란을 하고요. 순놈이 산란하기 위해서 다른 렙토소마를 몰아내고 다른 앞놈이 산란한 알을 먹기 전에 잽싸게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산란을 계속 시도하는데요. 순놈이 구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순놈의 정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앞놈이 입으로 물고 입속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또 지금 산란을 했고 순놈이 방정을 하면은 다시 또 앞놈이 그 정액을 이렇게 물고 계속 입속에서 수정을 할 겁니다. 렙토소마가 알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산란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산란 행동을 계속 할 겁니다. 골드헤드 같은 경우 물고기 산란상 안에다가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데요. 순놈이 앞놈을 산란상 안쪽에다가 밀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산란을 모두 마친 순놈은 물고기 산란상 입구 주변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산란상에 들어가서 알을 먹지 못하도록 주변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산란한 그 앞놈은 알이 잘 부화될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계속 흔들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알이 잘 부화될 것입니다. 컴프리가 산란을 하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물고기 산란상 내부를 보니까 알들이 모두 잘 부화됐고요. 지금 난항 소비를 위해서 꼬리를 살랑살랑 잘 흔들고 있습니다. 컴프리가 산란을 해서 대략 며칠 정도 지났을 때 알을 터는 게 가장 좋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지금처럼 7일 정도 지났을 때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탕어가 산란하는 방식에 대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